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타브탑은 인도, 중국을 이은 불교의 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거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모신 윙강석굴에 이불병자상이 탑의 형식으로 배치된 것이다. 석가불은 현세불을, 다보불은 과거불을 나타낸다. 석가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 상주설법탑. 인간 부처는 법신의 화신일 뿐 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가르침은 불변한다는 법신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 뜻에서 통일신라 사람들은 석가탑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안치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불국사가 건립된 751년에 석가탑을 조성했으니 경전은 이보다 앞선 700년 초의 작품일 것이다. 1300년이 넘은 탁종이, 폭은 6.7cm, 길이는 6m에 이르고 서체는 정돈되고 품격이 흐른다. 한 점 유물로 전하는 다라니경은 이미 오래부터 신라에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00년 이상 뒤이긴 하지만 대형 도서관에 보관 중인 두낭본 금관경은 간행 기록이 뚜렷한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함통 9년, 즉 868년 4월 15일에 간행됐다는 기록이 선명하다. 경전의 들머리에는 초기의 목판 인쇄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목판 설법도가 붙어있고 경전의 글씨체도 정교하고 정돈돼 있다. 이미 이때 9세기 말에 이르면 목판 인쇄술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